원장님, 아마 말씀대로 이게 감사위원들께서 1년에 한번 해외 출장 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2020년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 일정은 유이상 감사위원이 가신 걸로 이름이 나왔는데 네. 나머지 두 군데는 어느 감사위원이 간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예. 그 오늘 이 회의 바로 파악이 될 테니까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감사위원들 이 현황 그 이탄 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님을 뺀 간담회에서 그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 문구를 합의된 것을 수정하라고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감사위원회는 원장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원장님을 배제한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뭐 의결된 사항이라고 수정을 요구하는 게 적정하냐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죠. 예. 예. 그런데 그때 감사원 직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감사위원회 의결도 아닌데 그냥 감사위원끼리 모인 자기들끼리 모임에서 간담회에서 만든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최다령 1차장을 질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거 지금 현실적으로 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뭐 법적 그런 거는 없는 거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번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당시에 감담회에서 감사위원 전원 합의를 결정된 사안이 21개의 문구를 삭제 추가 수정하는 걸로 요구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진상 보고서에 보니까 저희가 내가 파악한 내용인데 그거 맞습니까? 아마 제가 지금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이 못 하는데 아마 보고서에 있으면 진상 보고서에 네. 있는 내용입니다. 네네. 자, 근데 그것이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는데 진상 보고서에는 8개 사항은 전원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 의견으로 확인이 됐다고 돼 있어요. 네. 진상 보고서 그렇게 돼 있죠. 예, 예. 이건 다 확인된 내용입니까? 예.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다 확인한 내용입니까? 예,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간담회라는 소위 법에 정해지 않은 절차를 통해서 감사위원들이 의결 사항의 그 감사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인데 어쨌거나 감사원이 일부는 또 들어줬어요. 들어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합의된 내용이 아닌 8개의 내용을 개인적 의견을 냈다.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뭐 수사 요청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감사에서 이 부분 좀 추가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PPT 틀어주시죠.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한 얘기는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거짓말 장인들이 통계를 이용할 뿐이다. 적어도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통계가 조작됐다는 생각은 감히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통계 조작의 결과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 다들 경제지표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세계 경제의 세계 경제 평가에서 항상 지적을 받는 나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각종 그 GDP 통계가 국제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통계 조작은 국가의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결국은 뭐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듯이 국가 경제에도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래서 이 통계 조작에 관련돼 있던 청와대 고위 관계자부터 국토부 관계자 등에 대해서 이건 엄벌을 쳐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또한 이것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저희들이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 황수경 통계청장이 눈물에 이임식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사례가 있었죠.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자, 아까 가계 소득 지표를 조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이건 조작이라고 명확히 판단을 한 거고 그러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그와 다소 다른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원장께서 감사원에서 이것이 조작이라 보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가 결국 설명을 못하고 끝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이것이 소득증여의 조작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규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하신 과정에 좀 그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통계청 국감에서 나온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사실 그 자체 계산했다는 당초 통계청 자료를 저희들이 포렌식을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중치를 넣어서 조작된 통계를 만들어냈고요. 근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마 그 당시 그 답변하는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아마 그 당시 그 내용을 정확히 잘 파악을 못해서 아마 좀 답변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네. 당초 자료가 원시 자료가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가중치를 줘서 그 조작된 어떤 그 자료를 공표를 한 거죠. 예. 네, 권칠성 의원님 질의하시고. 예, 권칠성.